경상북도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11지구가 선정돼 국비예산 등 총 9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 어항통합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15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시작해 9월 9일 예비계획 제출까지 경북도와 시군이 5개월을 준비해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1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1지구는 포항, 오도 이리항, 어촌 뉴딜 사업 외 2개소, 경주 나정항 어촌 뉴딜 사업 외 1개소, 영덕 백석항 어촌 뉴딜 사업 외 1개소, 울진 울진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외 1개소, 울릉 태아항 어촌 뉴딜 외 1개소입니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포항시 3지구 사업비 265억 원, 경주시 2지구 사업비 156억 원, 영덕군 2지구 사업비 160억 원, 울진군 2지구 사업비 168억 원, 울릉군 2지구 사업비 184억 원입니다.